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브라우저와 서버 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양방향 통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아주 명확하고 깨끗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일단 보죠. 일단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서버 온 커넥트, 서버 소켓 온 커넥트. 연결을 하게 되면 console log is connected to server 위에 뜨고 소켓 온에서 끊어졌을 때 디스커넥트 요 메시지가 나타나게끔 구성되어 있고, 서버의 경우에는 커넥션 됐을 때 요 메시지를 터미널에 표시하고, 마찬가지 서버에서 구동될 때 요 메시지가 표현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에서 표시될 거고, 얘는 서버 쪽에서 표시될 거예요. 서버의 터미널에서, 얘는 클라이언트의 컨솔에서. 그죠? 두 개의 컨솔입니다만은 컨솔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컴퓨터는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둘 다 표시가 되겠죠. 자, 노드, 서버, 서버. 구동하면 현재 브라우저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죠. 서버 is running. 요것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가 localhost 연결하면, 3000 연결하면은 연결되었죠? 연결되면은 여기다가 인스펙트 창을 열어놓을게요. 컨솔을 열어놓죠. connected to server. 브라우저의 컨솔에서, 클라이언트의 컨솔입니다. 이거는 표시가 되는 메시지. 그거는 요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버에서도 마찬가지 요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A browser has connected to this server.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물 흐르듯이 딱딱딱딱 단계가 눈에 딱 정확히 보이시죠?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먼저 돌아간다는 거예요. 얘보다. 그렇죠? 서버 리슨이 먼저 구성되고, 그런 다음에 커넥션 이벤트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얘가 돌아가야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키로는 위에 올려놓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어떤 메시지가 날라온다.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무슨 메시지가 날라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 여기서 처리해야 되겠네요. 소켓 온 메시지 오는 겁니다. 뭐라고 오느냐 하니까 주피트라고 온다고 합시다. 주피트라고 오면은 여기 그 메시지를 받아 도착했을 때 처리해야 될 콜백을 정리하는 거죠. 얘기하고 컨솔 로그 해서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메시지가 왔다고 봅시다. 메시지. 메시지. 주피터 소켓 온.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소켓은 어떤 소켓인가요? 이 소켓은 여기 있는 이 소켓이에요. 그죠? 얘가 얘란 말이죠. 얘는 어디서 왔나요? 얘는 브라우저가 보내준 거예요. 브라우저는 소켓을 어디서 받았나요? 여기서 만든 거죠. IO 펑션을 돌려서. 그죠? 돌려서 커넥션 됐을 때 소켓 온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은 요 이벤트가 자동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죠? 그 이벤트를 획득하는 기능이 이 IO 펑션이 만들어낸 소켓 오브젝트입니다. 그렇죠? 얘가 온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접수를 해서 그럴 때 요 펑션을 우리 컨솔 로그를 함과 동시에, 그게 컨솔 로그 된 게 이거잖아요. 이네요. 그죠? 함과 동시에 소켓 오브젝트 자체를 또 서버에 보내줘요. 보내줘서 서버에서 브라우저가 앞으로 보내줄 메시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이 소켓이 또 나와 있는 이 소켓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주피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이런 컨솔 로그 메시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내면 되죠. 여기서 해서 소켓 점 이밋. 엥, 잘못 읽었네요. 소켓 점 이밋 해서 여기다가 주피터라고 하는 이벤트, 그리고 이 주피터가 어떤 이벤트인지는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브젝트에다가 네임은 주피터, 그리고 텔레폰 넘버가, 우린 텔레폰 넘버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오픈에이시 플랫폼은 이 텔레폰 넘버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있겠죠. 아이디가 텔레폰 넘버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미트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이 컨솔 이미트하게 되면 뭐 뭔가 이미트를 했습니다. 했으면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느냐니까 요 주피트라고 하는 이벤트, 그죠? 서버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받아들여서
컨솔러가 GPL. 아, 요 녀석이 안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노드잖아요. 노드 말고 노드문으로 해볼까요? 서버, 서버. 노드문으로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변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 browser has connected to this server.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다시 한 바 이미 하는 거죠. 이미에서 보면은 날라왔죠. Name Jupiter, Telephone 요리요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발생한 이벤트를 얘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이미 하는 것들도 얘가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소켓 온 뭐라고 할까? 하나 이미트 해볼까요? io.emit. 아, 얘 너무 빨리 돌아오고 있다. 얘 좀 끊어올게요. 끊어놓겠습니다. io.emit에서 io.emit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io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소켓 이미트 아니고 io.emit에서 어떤 슈퍼맨 해서 뭔가 똑같습니다. 오브젝트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 emit 할 때는 오브젝트 받아들일 때, on 할 때는 callback 이렇게 구성이에요. 그래서 jupit 여기다가 socket on 여기다 넣어 속에다 넣어도 돼.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 넣어서 요것을 통째로 위에다 넣어. 아이 제 실수입니다. 요 녀석을 위치를 다양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이 구성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카톡 같은 거, 카카오톡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IO 이미 싶으면 컨텐트라고 할게요. 컨텐트. Have received the Jupiter event. Jupiter event. 이렇게 하는 이미트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번에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얘가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것은 socket on 해서 먼저 슈퍼맨이죠. 그러면은 슈퍼맨 해서 마찬가지 이번에 콜백 펑션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뭔가 주피터라는 이벤트를 보내주면은 그죠? 그러면은 서버는 이 주빈 받은 내용을 컨솔로그 해서 밑에 보여주게 되고 그렇죠? 그와 동시에 IO 이미 슈퍼맨이라는 이벤트를 보내고 이 이벤트는 다시 브라우저가 받아서 다시 브라우저의 컨솔로그 해서 또 보내주고 여기는 브라우저의 터미널 얘는 서버의 터미널 이렇게 지금 구성을 시킨 거예요.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보십시오. 그 흐름을 여기에 눈에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두 개도 달라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해가 되어야지 카카오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드먼을 돌려놓을게요. 노드먼 해서 서버 돌아갑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A new browser has connected to this server까지 왔네요. 아, 왜냐니까 우리가 브라우저 창을 하나 열어놨잖아요. 그죠? 열어놨으니까 이렇게 되죠. 밑에 보니까 connected to server가 되어있죠. 일단 다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소켓 Jupiter라고 하는 이벤트를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날립니다. 날리면은 서버가 잽싸기를 받겠죠? 서버가 받아서 이렇게 name Jupiter telephone 이렇게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시에 또한 IO emit에서 슈퍼맨이란 것을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얘가 또 브라우저가 받아서 이걸 보내줘야 되죠. 그죠?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안 나타나고 있죠 아무것도. 그죠? 왜 안 나타나느냐니까 그 이유는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노드몬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조금 이게 에러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에러가 왜 뜨는지 한 시간 넘게 연구를 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브라우저를 두 개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나 두 개 브라우저에서 커넥티드라는 메시지가 두 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브라우저가 두 개를 읽은 것이 아니라 탭을 두 개로 둔 거예요.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소켓 이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Jupyter 나타났고 이게 나타났으니까 소켓 on Jupyter에다가 IO 이미 슈프맨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슈프맨 불러서 다시 여기도 다른 브라우저에도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건 에러예요. 이건 프로그램 모듈의 에러이지 제 코딩의 에러는 아닙니다. 아니고 얘를 갖다가 밖으로 빼놓을게. 요 소켓 온이 아니라 밑에다 여기다 빼놓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논리학입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동작이 되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니까 브라우저 헤즈 러닝 열심히 다시 노드머니 돌아가면서 그죠? 이제 IO 이미 커넥션 됐을 때 슈프맨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브라우저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보다시피 아무것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나타났네. 뭐라고 나타나 있나요? 브라우저에서 컨텐츠에서 Have received Jupyter event 컨텐츠 보이죠? 그죠? 이 밑에도 보이고 막 보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노동원이 막 여러 차례 돌아가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 요걸 다시 한번 끄다가 노동원 말고 노드를 해서 서버 돌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브라우저 디스커넥티드 하나 두 개 탭이 두 개 열려 있으니까 그죠? 탭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은 보다시피 Have received Jupyter event 있고 얘도 Have received Jupyter event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 안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모듈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그런데 원래 이게 IO 이미트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에 다 나타나줘야 돼요. 이 두 개의 탭에 다 요 내용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 컨텐츠가 그죠? 여기 이 탭에도 제가 지금 탭을 안 보이게 놨군요. 지금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 그죠? 여기에 이게 나타나고 또한 여기도 나타나야 돼. 근데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 컴퓨터가 지금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요. 이번엔 IOM이 미스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브라우저, 모든 탭에 이 메시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 IO 이벤트, IO 방금 봤던 IO입니다. 요 내용이. 그죠? 그런데 소켓을 이것을 소켓 브로드캐스트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소켓 브로드캐스트.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소켓과 IO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걸 하게 되면은 그 이벤트를 만들어낸 브라우저 외 다른 브라우저에게만 요 내용이 전달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IO는 밖에 이렇게 있어도 되지만은 얘는 반드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켓 on Jupyter. 그죠? Jupyter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요 Jupyter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벤트를 발생시킨 브라우저 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탭에다가 요걸 보내주는 것이 소켓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전에처럼 밖에 얘가 소켓 온의 밖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밖에 있으면 어떤 브라우저 밖에 있어도 되긴 되겠네. 밖에 있으면 커넥션에 연결되겠네. 그죠? 커넥션과 관련해서 얘가 동작이 될 겁니다. 커넥션 이벤트를 발생시킨 탭 외의 다른 탭에다가 얘 메시지가 날아가게 될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 얘가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Jupyter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낸 탭 외의 다른 탭에다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번거로우니까 다 지우고 얘도 좀 다 지워놓고 여기다가 자 탭 이번 첫 번째 탭입니다. 이건 두 번째 탭이에요. 그죠? 이 탭에서 Jupyter라고 하는 이벤트 name Jupyter 지나면 이걸 지금 발생시키겠어요. 엔터키를 딱 쳤습니다. 쳤죠? 그러면은 이 이벤트가 브라우저로부터 발생한 이 이벤트를 발생을 받아서 이것을 콘솔로그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켓 브로드캐스트에서 슈프맨에서 또다시 이걸 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벤트를 접수하자마자 서버에서
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메 이벤트는 어디로 날아가나요? 뿅 날아와서 이기스 받는 거죠. 그죠? 여기서 뿅 받아서 컨솔 로그에서 메시지를 브라우저 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브라우저 창에 볼까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IO 이미터의 경우에는 여기도 나타나고 다른 탭에도 나타나지만은 소켓 브로드캐스트의 경우에는 이 이미트 이벤트를 만들어낸 탭을 제외한 다른 탭에만 나타나는 거죠. 여기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안 나타나는 거는 에러예요. 에러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이걸 끄다가 다시 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VS 코드 아 저 이것 때문에 한 시간 넘게 정말 했습니다. 일단 끄다가 다시 켜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그렇고 제가 이 GitHub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서 노드와 노드몬 명령을 여러 번 해서 이 터미널에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냥 이 녀석을 위에다 올려놓고 볼게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자, 이 녀석을 빼서 컨솔 로그 밑에다 옮겨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소켓 어떤 브라우저가 커넥션 하면은 무조건 하고 얘가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니까 얘는 무조건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컨트롤 C 하고 그래서 노드 서버를 돌리는데 그 전에 일단 정리를 좀 해놓고 얘도 정리를 해놓고 지금 둘 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브라우저에 건드릴 거 없이 그냥 노드 서버를 돌리게 되면 무조건 하고 커넥션 됐으니까 이게 날아가줘야 돼요. 그죠? 봅시다. 에러가 떴네. 서버 에러. 서버를 찾을 수 없다고 뜨네요. 이런 난감한 상황이 있나. 이거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냥 소켓 이미트만 브로드캐스트는 빼고 제일 단순한 소켓 이미트만 문제 볼게. 그래서 노드 서버 is running 들어갑니다. 그죠? 됐으니까 무조건 하고 얘가 이제 소켓 이미트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브라우저는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컨솔러가. 그런데 얘는 받았네요. 그죠? 얘는 받았습니다. 얘가 어쩌다 보니까 얘만 받았네요. 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have received Jupyter Inventor 되시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주피터 텔폰 넘버 이번에는 좀 번호를 우리 표시해야 되게끔 00000 해서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소켓 이미 됐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났죠. 00000이 이제 하나의 공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소켓 이미 대신에 소켓 브로드캐스트 이미 이 녀석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은 범위 다큐멘트하고 이름을 슈프맨 그죠? 주피터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는 서버가 슈프맨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탭을 제외한 다른 탭들에게 다른 브라우저들,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슈프맨 이벤트를 보내는 것이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IO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슈프맨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전달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게 IO 이미트와 좀 전에 봤던 소켓 브로드캐스트 이미트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또 지워놓고 이것도 지워놓고 그리고 껐다가 다시 서버 돌리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두 개의 접속만 돼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피터 이벤트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주피터라는 이벤트가 여기 왔죠? 와서 메시지로 지금 나타났죠? 그와 동시에 이미터 슈프맨을 이미터 서버가 이미트하게 되죠? 그럼 얘를 받아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얘를 받는 거예요.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낸 클라이언트는 얘잖아요. 얘 말고 다른 클라이언트, 지금은 다른 탭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 탭에서 요걸 받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네요. Have received Jupyter event. 지금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경우에는 VS 코드를 껐다가 다시 켰어 구성을 해보십시오.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실시간 리얼타임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걸 좀 더 디자인적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해 놓으면 그게 카카오톡이에요. 별거 없죠? 그죠?